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셋집에 산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29살 청년이에요. 어느 날 안심전세 앱으로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이 떠서 확인해보니 저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집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다행히 제때 전입신고와 점유유지,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세입자가 갖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잘 갖추고 있어 일단 안심했어요. 하지만 새로 바뀐 집주인이 제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즘 깡통전세 위험도 있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증금이 오르면 어떡하죠?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일 때 제가 무엇을 체크하면 좋을지 허그 체크메이트님께 꼭 도움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허그의 첫 번째 체크메이트 변호사 임현서입니다. 사연자님의 사례처럼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파는 등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건물을 매매해서 아무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다행히 사연자님은 안심전세 앱으로 등기부 변동 사항을 바로 알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건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이후의 일이겠죠. 오늘은 저 임현서와 함께 전셋집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답은 NO!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집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오른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에서 2억 5천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볼까요? 증액된 5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새 계약서를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이때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없는지 내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력이 있는지 등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모른 채 계약하게 되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현저하게 커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집주인이 바뀐 후 보증금이 올라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첫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 두 번째, 특약을 통해 기존 전세보증금의 얼마를 증액해서 갱신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쓰고 세 번째, 증액된 보증금만큼 새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를 통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새 집주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 집주인에서 새 집주인으로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곧바로 이의제기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입자가 집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이야기하지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는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의사표현이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전화통화, 녹음본, 문자나 카카오톡 답장 캡처본 등등 기록을 많이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법률상의 당연 승계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는 사실을 세입자가 모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저는 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셋집 계약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시 사전에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린다.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메이트.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대인 승계 이의제기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전셋집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허그와 저 이면서가 함께 안심 체크메이트가 되어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허그와 함께 전세 사기 안심 예방하세요.